우리가 알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세계 최 빈국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그 10대들의 조혼율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또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력거, 넥샤라고 하는 인력거가 온 도시를 그렇게 가득 메꾼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녀온 우리 어르신들에 따르면 꼭 우리 한국의 1970년대들하고 말 안하시고 보통 50년대나 좋게 보면 60년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그들의 행복지수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낮아요. 아시다시피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살률은 1위가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왜 한국인들이 이토록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이란 것으로 요약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비교하기를 또그 비교를 통해 쉽게 우월감 자만감 혹은 비교를 통해 쉽게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또 반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죠. 특별히 명절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명절날 어떠셨습니까? 무언 중에 친지들의 그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하는 대화가 식탁에서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올랐다느니, 또 자녀들의 진학이 어떻게 되었다느니, 또 자녀들의 결혼이 이렇게 되었다든지, 그래서 은근히 자랑과 또 비교 속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명절 전후로 해서 부부들이,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고 또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 오시기 전 지난 명절 대판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laughs>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비교를 통해 서로 간의 경멸과 정죄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비교의식의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더니 그 비교의식의 배후에는 이른바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 중심성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즉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중심 나 자신이기에 내가 인생의 공급자이고, 또 내가 인생의 해결자이죠. 그래서 내 주목을 믿는다느니 혹은 내 어떤 재산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배우의 누군가 권력을 나의 의지로 삼는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이웃과 나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 인생의 보람을 얻고자 힘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비교식의 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사역에 우리 성도들을 초대할 때에 보통 이렇게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아,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너무 지식이 딸려서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 그 배우에, 배우에 내가 다른 성도와 비교해 보았더니 나는 부족해서 안돼 라는 비교의식의 늪에 빠졌다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비교의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만 고통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자꾸만 방해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법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식의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우리 마음껏 나를 의식하지 않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 어떻게 비교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음을 기억하라. 아주 첫 번째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3절을 보시면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은 무엇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겼고 또 무엇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남과 자기가 다르면 비교하고 업신여김과 정죄를 일삼았죠. 사도바울은 남과 비교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받다'라는 히라바어 단어는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누군가를 마음에 영접하다. 누군가를 나의 동행자, 친구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경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품고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는 순간 그를 영접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영접하신 이 사랑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에베스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난을 겪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품고 계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자들입니까?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지난 명절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인생에 생각지 못한 고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에서 4십사년 이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같은 시련, 홍수같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진리를, 이 객관적인 팩트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영혼에 큰 부요함이 생겨. 영혼의 부요함. 그래서, 만약 내가 비록 친척에 비해, 친척과 비교하여,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없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이시기 때문에요 또한 세상 지위가 약하거나 학벌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죄수로 그렇게 억울한 복역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그 처량한 것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가령 가난한 땅에는 형들과 자기를 비교했다든지 아니면 애굽의 황실의 자제들과 자기를 비교했다면 그나마 몇 번이고 자살을 기도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고 싶어도 그는 언제나 자신을 영접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지만, 39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욕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기에 비교 의식에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빠질 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 임재 때문에 자유로 왔죠. 아마 혹자는 요셉 보고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인생의 소중한 청년의 때를 노예로 죄수로 좀 낭비하고 있는데 너 지금은 심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저의 고난은 너무 심각하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데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그 여유 속에 여유 속에 성경을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아침에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자 요셉은 물어보죠. 왜 수색이 가득합니까? 남을 돌볼 여유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비교식에는 배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자신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넌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그 모양으로 사니? 여러분 인생 삶에서 적어도 한두 번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손 들어보실래요? 안 믿는 분들한테? 저희가 예수 믿는 일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3년 안 돼서 저희 이제 아버님의 사업이 이제 망했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 앞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야 경철이네 교회 다니더니 망했대. 망했대.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1번 괴로워하던가 2번 열심히 부자가 돼서 봐라. 내이 부자가 됐지 교회 다녔더니 여러분 이 1번과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둘다 틀려요. 둘다 틀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맞아, 우리 사업 망한 거 맞아. 맞아, 우리 가난한 집에 사는 거 맞아. 그러나, 그러나 왜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까요? 왜내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할까요? 당신 돈과 명예를 살수 없는 이 평강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크게 낙담이 빠졌던 아삽이라는 양반이 계세요. 그는 악인과 자기의 인생을 비교해 보았더니,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아삽은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 열심히 한들, 성결하게 양심을 그렇게, 그렇게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다 심판할 것을 깨닫게 되자 10편 73편에 이러한 기가 막힌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부어 주신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그 특권을 향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눈을 보면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래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자예요. 본래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자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8절과 9절을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뭘 하셨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를 위하여, 즉,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이웃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 구절에 보시면, 이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주으셨다는걸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통 우리 세상의 사업가들은 어떤 유망한 어떤 사업의 테마가 있으면 사업의 모든 재산을 투자를 하게 되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 바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 건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성자의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단어를 다 조사해 본다 한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단 하나의 단어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의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자를 위해 희생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됐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투자하신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경찰아, 너이 아이들을 왜 죽을 수 있겠니? 저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 순간 계산이 됐어요. 아직 내 미래가 창창한데 이 봉천동의 아이들을 왜 죽는다니 아깝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주님은 계속 여쭤보셨어요. 경찰아, 너가 이 아이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니? 저는 못 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은 계속 저에게 보여 주셨어요. 뭘 보여 주셨냐면 그런데 말이야, 경철아, 나는 나는 나 영원한 생명을 너를 위해 투자했는데, 너를 위해 바쳤는데, 차라리 번개를 내리셔서 이놈아 받쳐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가장 온유하고 가장 부드럽게.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 바치신 그 사랑의 진리를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아직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픈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기적인 놈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빛을 백만 분의 일, 천만 분의 일 잠깐 비춤 받았을 뿐인데 제 입에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 고요 주님 그럼 저도 바칠게요 주님, 저도 바칠게요 작년에 방글라데시에 갔었을 때한 의료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런 직구전 질문했었어요 선교사님 의사시면 한국에 계시면 부와 명예가 어? 보장된 길이셨을 텐데 이 방글라데시에 와서 갈등하거나 후회한 적 없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주저함 없이 오히려 가득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회라니요 예수님이 제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자꾸만 비교 의식에 빠질까요? 그리고 왜 자꾸만 열등감에 빠질까요? 자신을 살펴보면 그 비교 의식을 하려는 그 내면 속에 내 인생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픈 자기 중심의 성향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무엇을 회개하냐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으려는 그런 마음들. 내 명예, 내 성과, 내 계획.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만을 잠깐만 보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 사랑을 바라본 순간, 이기적인 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음, 방글라데시가 벌써 여섯 번째 발자국을 갔다 왔잖아요. 여섯 번째 가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다 퍼주는 곳, 열악한 나라. 근데 이번 여섯 번째 발자국을 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 곳, 우리가 치유를 받으러 가는 곳, 우리가 선교를 받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일주일간의 단기선교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공부, 내 진로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 내 시간을 다 바치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행복이죠. 그러면서 그때 문득문득 내 생각, 내 염려, 내 체면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들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한 명, 중등부에 한 명, 고등부에 한 명, 청년부에 가돌라간 청년도 한 명, 네 명이 갔는데, 아 글쎄, 이 친구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방글라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전혀 섬기는데 이들은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마음껏 담대히 한국말로 팔씨름 하자.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예, 고등학생 하나는 막 여자애들하고 마음껏 밖에서 놀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마음껏 섬기는데 에 제한받지 않은 걸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함을 받아 온전히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했다면 내 기도 제목, 내 염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책임져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후일에 나에게 영광으로 영접하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위대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비교식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진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새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라. 철절과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사나 죽으나 대신에 이런 문구들을 넣고 싶습니다. 건강하나 병약하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 것이로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그새 생명을 우리 안에서 그려나가기를 결단하셨어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메인바가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다른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질병이든 가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타난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 14장이 마지막 부분에 잠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희망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처럼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제목들처럼, 진정한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이웃으의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으로 하여 섬기는 그 행복만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6년 전에 처음 방글라데시에 갔었을 때에는 주일 학교가 없었어요. 이제 막 개척한 성경교회 식구들 몇 명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교사님은 20년간의 그 신학교 사역, 아주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뒤로 한 채, 한국인들이 잘 살지 않는 다카의 남부의 빈민촌으로 그렇게 이사를 사셨죠. 매일마다 골목길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6년 에 처음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갔었을 때에, 선교 사역 내내 위로하는 사역밖에 없었어요. 위로하는 사역,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는 사역. 우리가 보내놓고, 단기 선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교사님 위로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자국, 세 번째 발자국,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서 어느덧 성교사님은 코칭센터를 통하여서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찬양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매일 저녁 기도회 때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또 암송한 걸 가지고 테스트를 보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어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며 찬양하고 또한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 같이 갔던 모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정말 깜짝 놀라며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힌두교를 고백했던 센터의 교사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고요. 현지 교사들은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주인임이 되라고 고백하며 성삼이 하나님의 일체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카시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앞서 사진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야외에서 축구를 할 때에, 축구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구를 한 거예요. 아잔이 무엇이냐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코란의 경기를 읽는 거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무슬림 국가에서 또 힌두교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금도 가득히 맺혀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1박 2일의 성경캠프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철로역점 모닥불을 피고 자기 죄를 태우고 또 우리 성교사님이 죄의 사슬을 상징하는 그 끈을 풀어주는 저 장면 또 방글라데시 리더들이 십자가를 메고 걷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이 촛불에서 촛불을 들고 너희는 세상에 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회 장소에 갔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는 장면 예. 모든 이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감격하며 함께 춤을 췄어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이들이 이 땅에서 겪는 가난에 생각 없이 아무 것도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했던, 그리고 춤추며 찬양이 마쳐지고 나서 촛불 앞에서 헌신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방글라데시를 위해 자신을 민족의 아비, 민족의 어미로 헌신하겠다고 기도할 때에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3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부흥회 때나 캠프 때에 밤이 새도록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 한국과 방글라를 비교하면, 아, 열악한 나라, 볼것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우리 은근히 없신 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유독이 로마서 11장에는 말씀처럼 믿는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케 하신 하나님, 시기케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방글라에 가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선교를 받는 은혜의 역전이 일어났구나 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캠프를 마친 날, 마지막 폐회배를 드릴, 할 때에 제가 우리 거기 현지, 현지 분들에게 큰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은혜를 받고 간다라고. 이러한 귀한 행복의 열매를 맺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앞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바로 선구자들, 그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행복은 결코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나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이 땅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극한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 이 자유를 누리셔서 여러분의 일평생의 이 생의 상해 동안 정말로 이웃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이번에 방글라데시 성경 캠프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송어섬 나의, 나의 몸 나의 몸 주께 드린 오니주 받은 오 소서 주님 내가 주님 내가요. 저소송어성 가진 것 눈을 감으신 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자아 중심성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나를 숭배하고 내 계획, 내 힘, 내 영광을 위해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십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무명해도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유명한 자로 간주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보험과 사랑으로 수많은 이들을 부욕케 하는 놀라운 진리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의 사랑을 말아보시면서 함께 회개와 결단과 감사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찬양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가 눈을 들어서 주의 그 사랑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었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오로지 나밖에 없었다. 그럼 나부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버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죄인들 아버지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 때론 여전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죄성 가운데 드러나 나의 인격과 또 나의 가치관을 속여 아버지 또다시 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만들었지 그런 아버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임하게 하셨사 아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옵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강물처럼 성경으로 말며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사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나이다. 그리고 주 앞으로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주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나이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부여하심이며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뇌였고 비록 죄수였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그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 예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후렴부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나를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를리마음나 더욱 더 강렬하게 다가옴를 인하여 나사를드리나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죄중에 태어난 것을 깨닫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나이다. 우리의 우리를 숭상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달려 나아가나이다. 회개의 결단을 고백하나이다. 내게 남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극한 소망이 있어옵나니 이 시간 나의 자아의 늪에서 벗어나 비교식에서 의 탈출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 행복만을 만끽하고. 이웃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희열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헬마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